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안녕 위둥이들. 오랜만에 불러보네 위둥이들. 더 썰비지들. 이번에 프레디 3탄 팬텀 애들 해볼 차례죠. 만원, 만오천원, 2만원, 2만오천원, 3만원, 4만원, 10만원. 스프링트랩 10만원 이렇게 가고 있고요. 팬텀 프레디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팬텀 프레디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라. 만약 그가 가까이 가면 갑툭튀를 하고 너의 산소를 줄게 만들 것이다. 이제 마스크 개념이 아니고 산소를 줄이는 개념인가봐. 기절하지 않길 바란데. 아니 뭐 얼마나 나를 괴롭히려면 기절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해주지. 팬텀 브래디가 봅시다. 뭐야 없어. 와 얘 15,000원 준다. 팬텀 브래디 어디감? 산소 있다 산소. 후레쉬 잠깐만. 후레쉬가 뭔데? 아 Z네 Z? 온라인? 안 보여요. 어딨어? 어 나왔다. 아 뭐야? 아 안 죽었어. 아 산소가 좀 줄었어. 얘 움직여 얘 이상해요. 아, 이제 프레디 이제 섀도우 라인부터는 대놓고 후레쉬. 아 후레쉬. 야 안 없어져. 아니 나 후레쉬 다 썼는데. 어? 일단 빨리 예스. 오? 아 죽을 수밖에 없어. 한번 맞아야지 플래시 배터리가 올라가. 아 이거 산소 반밖에 안 남았네. 아 얘들이 점점 난이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네. 예스? 유? 버텨야 돼. 아 완전히 사라지면? 바로 나타나는데? 어? 내 산소. 아 내 산소 또 뺏기겠다 이거. 오. 마지막이다. 어? 한 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 산소가. 근데 다섯 번째 질문이 제일 길단 말이야. 오? 어디가 나타나냐? 어디 눈을 부릅뜨고 나오냐? 가라 그랬다. 가라고. 어쭈? 빨리, 제발. 아 죽었어. 이만큼 남았는데도 저기 부족한가 봐. 오 마이. 점점 애들 인터뷰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 체크 정도,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없다가 슬금슬금 나타날 줄 이거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산소를 줄일 줄이야. 내가 처음에 모르고 한 번 맞았거든. 그것 때문에 이걸 클리어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딱 한 번 남을 만큼 남고 클리어가 가능한 하다는 거지. 지금? 아 전기 되는구나. 맞다 전기 되네. 전기 3번 그리고 15,000원 온라인. 지금 전기 한번 썼지? 아 그럼 내가 아까 마지막에 전기 한번 쐈으면 살았는데. 그지? 한 3번 정도 이제 배터리로 조금 버티고 버티는 거야.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거야 여기 지금. 난 맞을 수밖에 없어. 그지? 다큐멘트 리젓. 오케이 요렇게 한 대 맞았어? 좋았어? 그래 좋았어. 내가 다섯 번 문제 때 내 전기를 쓸게요. 세 번째 문제다. 자, 네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클리어 했고 네 번째 문제 나왔냐? 눈갱이다 눈갱. 다큐멘트 리젓 일단 없애고.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번개도 두 번 남았다. 괜찮아. 혹시 두 번 남았어? 번개도 두 번 남았고 충분해. 마지막 문제야. 나왔다? 가라 번개 마지막? 어 뭐야? 안 써줘! 어 됐다. 15,000원 까지 한번 공격하네. 87,000원 됐어. 돈 두둑크기 벌었어. 만원 투자해서 15,000원 벌었어. 괜찮은 투자야. 근데 이거 지카가 15,000원이네 바로 다 쓰게 생겼네. 팬텀 지카 3개의 아케이드 캐비넷이 있다. 지카는 그들 중 하나에 들어간다. 지카가 그렇게 할 때 너는 아케이드 캐비넷에 나타나는 얼굴을 클릭해라. 이제 무슨 캐비넷까지 공원을 하고 그러시나? 사물함까지 이제는 쓰는 거야? 공구를 사용한다 이거야? 많이 진화했네 이거. 어? 많이 뭐야 이거?
이게 아케이드 캐비닛이야? 브루츠 메이지. 어 이거 프레드의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 미니 게임인데 맹글 찾아가는 거. 그치, 맹글 관련된 거. 일단 나는 산소랑 번개밖에 없어. 여기 있다. 방금 여기 있었지 얼굴. 여기. 여기 그러면 아예 여기 안 나타나? 게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가야 게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어? 게임이 얼마나 좋으면 게임 속에 들어가 버렸니? 너가 뭐 글리치 트랩도 아니고. 아 그리고 치카는 2만원이에요 2만원? 얘는 좀 쉬운데? 이게 다면? 어? 어 그랬어? 일로 왔어? 갑툭튀 한번 맞아줄까? 갑툭튀 한번 맞아도 될거 같아 그지? 세 번째 문제 끝냈어. 한번 맞아줄게 내가. 어디 갔은지 왜 치카 안 나와? 왼쪽에 있네? 여기 있었어? 오! 오! 잠깐 안 눌러도 튀어나오네. 마지막 바로바로 바로 안 누르면 안 돼. 이제 문제가 진행될수록 빨리빨리 눌러야 돼. 너희들이 나를 쉽게 보낼 일이 없지. 잠깐만 긴장의 끈을 놓아도 아주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구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이거지. 자 전면 좌우.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많이 어두워서. 전에도 프레디 피자 가게 관련된 게임 중에서도 치카가 게임 속에서 나왔었어. 게임 속에서 그때도 뿅뿅기에 있었어. 이 치카가 이 뿅뿅기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팬텀 치카가 원래 그런 컨셉인가 봐요. 이렇게 아 또 폭시네. 폭시 2만원. 모니는 9만원 넘게 벌어놨고 폭시 2만원. 팬텀 폭시 그는 네 앞에서 무작위로 나타난대요.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C를 눌러서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 시로 눈을 감아? 시로! 시로 시로! 얘도 팬텀 애들의 에? 눈 감아! 어? 갔다! 팬텀 애들 컨셉은 없다 나타나는 거구나! 핸드폰 문자 와가지고 눈 감아! 응? 갔지? 응? 응? 눈 감아 난 눈 감아? 얘 계속 나타나요. 얘 움직여요. 눈 감아. 예스? 어? 원래 폭시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데 이번엔 좀 쉽다. 그치? 눈을 눈만 잘 감으면 돼. 잘 감고 잘 뜨고. 이게? 프레디보다 오히려 쉬운데? 쥬잇? 어림없다. 폭시야. 끝났어. 내가 눈을 잘 질끈 감거든? 내가 눈을 잘 감거든? 마지막 문제 아주 길지요? 끝! 안 나타나네? 혹시야 어디 갔니? 여자친구 만나러 갔니? 나타나질 않니? 올라요 올라요 올라요. 97,300원. 좋아 좋아. 그럼 이번에 맹글까지 가자. 팬텀 맹글. 그는 무작위로 나타나서 소리를 내고 테이프를 멈춘다. R을 눌러서 방을 닫으면 모든 기능이 멈춘대. 산소도 포함이 된대. 쇼크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아 쇼크 버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대. 오케이. 일단 팬텀 애들이니까 팬텀은 귀신이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와 3만원 주네. 꿀이네. 맹글 개꿀. 어? 테이프 끈다 그러던데 이거? 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위에서 나타나. 위에서. 아 근데 산소가 조금씩 줄어졌어. 산소가 번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 번개 한번 쳐볼까? 번개? 번개 한번 쳐볼게 이번에? 번개? 아! 아? 아? 번개? 야? 어? 번개? 야? 안 가니 니네? 번개 놀랬니? 왜 안 가니? 왜 멈췄어 애들이? 어? 아 뭐야 이거? 조용히 해라. 아 돈 줄었어. 뭐야 계속 쓸 수 있다며. 어? 아 계속 쓸 수 있다며. 나의 3만원 2만원이 그냥 한 번에 확 날아가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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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어쨌든 플레이어. 일단 팬텀 애들이 내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을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어렵진 않아. 오히려 프레디 2탄 애들이 얘네들이 많이 어려웠어. 구형 프레디랑 얘네 섀도우 애들이 좀 어려웠고 골든 프레디 진짜 어려웠고 아 빨람바이까지 갈까. 빨람바이 팬텀 빨람바이. 빨람바이는 다른 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에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선 클릭을 해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볼룸보이 가끔 그러던데. 야, 갑시다. 빨람바이 빨람빨람 빨람빨람바이 빨람바이 어디있어 빨람바이. 에? 안녕? 나타났냐? 어? 왔냐? 여기 있냐? 아주 잘 보인다 볼룸보이야. 어 여기서? 어 뭐 망치 없니 망치? 뭐 뾱뾱이? 뻑! 소리나면 더 재밌겠는데 뾱! 어? 뾱? 뿅!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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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예스? 뿅! 쉬운데? 빨랜베? 에이 야간 거 아닌가? 아 뭐 좀 다른 이벤트 같은 거 없니? 이 정도면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이 게임에 적응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얼굴만 살짝살짝 나와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벌란바에 아니 아 베리 이지 벌란보이네 이지 벌란보이 에이 뭐 자꾸 여기서 뭐 내가 뭐 한 곳에만 나타난다고 내가 아구 깜짝이야 여기 나타났네 이러면서 클릭을 미스하고 그럴 것 같았어? 프레디 피자 가게 게임을 만나다 보니까 이 마우스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주 정확하게 클릭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좋아 35,000원 오 와 87,300원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퍼펫 스프링 트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내가 댓글 한번 읽어봤는데 스프링 트랩이 아주 난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 두 녀석은 다음 파트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에 맹글이랑 벌룬보이 갑툭튀 못 봤잖아. 얘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 맹글랑 갑툭튀 보러 왔어. 아 깜놀 깜놀 좀 해봐. 위에 나타나봐. 깜놀 깜놀. 에이. 알아. 아호. 맹글아 잘 봤다. 잘 봤다 맹글아. 자 벌룬보이 봐야지 벌룬보이. 클릭을 안 하면 나오겠지 뭔가가. 안녕. 오 바로 갑툭튀 하네. 클릭 안 하니까. 오호. 내가 클릭을 빨리 해서 다행이지. 조금만 늦어도 바로 와 이거 와. 이거 봐. 오마이인데. 다 맞아볼까 한번 그냥. 오. 아 그냥 끝났어 졌어. 클릭 좀 늦게 해도 바로 죽는 거였구나. 좋아요. 더 썰비지드. 오늘 팬텀, 프레디, 치카, 폭시, 맹글, 비비. 비비까지 봤고 뭔가 새로운 이스테이그나 아니면 뭐 보노라든지 아니면 콜렉트라든지 이런 걸 얻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재밌었고요. 더 썰비지드였고요. 블레이드 이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